안녕하세요. 엠리치의 노아입니다. 밈 코인인 시바이누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고점 대비 7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시바이누를 보유 중인 주소에 35%만 수익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더리움 보유 상위 100위 지갑들은 시바이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시바이누가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14.2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귀여워서 모으지는 않겠죠.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 저항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손절 라인 잡으시고 매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차트입니다. 아마 저런 코인은 저점을 다지는 기간이 짧을 것으로 생각해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글래스노드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155일 이하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 즉 숏텀 홀더들의 물량은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고 단기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82%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단기 투자자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온체인 지표의 빨간색 부분이 단기 홀더들의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얀 부분이 손실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얀 부분을 제외한 것이 수익이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거의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지표대로 대부분의 단기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을 때가 상승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악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심화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 즉 한두 달 안에 올라와주지 못하거나 가격이 더 내려온다면 단기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매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 자산에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달 초 비트코인에 소액 투자했다고 밝힌 채권왕 빌 그로스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유로 달러의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12월 그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금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당시에는 경제위기 시기에 비트코인은 대체 투자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높은 변동성이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어제 방송에서 말했듯이 이번 유럽에서 작업증명 방식의 금지도 부결됐습니다. 채굴 규제와 코인의 금지 등은 모두 그것을 시행하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무료방에 들어와 정보라도 받으시면서 기다리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장은 커지고 있고 기회는 찾아옵니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0.8% 상승한 모습이죠.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불과 0.2%밖에 오르지 않았죠. 이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CNBC는 상승의 이유 중 약 40%는 휘발유 가격의 급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14.8%나 올랐다고 하죠.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의 상승세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 각종 경제 지표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그 후 3시 30분에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발표를 진행합니다.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금리 인상이며 앞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대책을 말하겠죠. 우선 금리는 0.25%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방향이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있을 발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고 양적 긴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즉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애매한 태도로 나온다면 금리 인상은 선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다시 횡보의 기간을 가지는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간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배 선물을 청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운용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인 299명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실시한 월간 설문조사 결과 올해 약세장이 될 전망이 60%로 지난 2월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긴축제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으면서 경제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죠. 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지난달 30%에서 62%로 크게 높아진 상황이고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나스닥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경기는 더 침체될 수 있죠. 이에 따라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지난달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금리 인상에도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낮고 기업 이익 호조 등의 이유로 결국 나스닥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에 주식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고 암호화폐 또한 불안전 자산의 움직임을 보이며 약세장이 오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그보다 훨씬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감기라는 특이점 외에도 비트코인을 우량주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한 종목이 아닌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급격한 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도 경제 위기에도 이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작년 7월에도 상승 전 사람들은 시장은 끝났다고 말했죠. 대부분의 경우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남아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저점 높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비트코인이 곧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죠. 그에 따라 대응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저도 크립토비트 카톡방에서 대응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양 방향 열어두고 대응 준비하시고 손절가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이상 에임리치의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